여기 한번 보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 한번 보이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중앙 위치가 되겠죠, 그죠? 정중앙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시켰는데, 이게 좀 더 움직일 것 같다라면은, 뭐 철사 같은 거나 아니면 전기선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 잡아줘 버리면 더 확실하겠죠. 그죠? 네. 물 안 돼. 이게 물 안 됩니다. 이게 손 안 다치겠나요? 이건 아니 됩니다. 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를 다 합하면 요것만, 요것만 따로 파는 거, 다르지는 답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위로 여기다 잘라야죠. 아, 또 가위 있어요. 아까 이거 할 때, 저는 어디, 어디 따라가야지? 보호한 전기선. 아, 괜찮아. 가위로 잘라야지. 지금 만든 말 돼, 저런 걸 만든 말 되는데, 제가 딱 이거 딴 거 다 했으니까, 저기 필요한 그거죠. 물을 여기에, 물은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죠. 물. 이게 감자열 방식입니다.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물을 데펴서, 이 물의 열에 의해서 전체 온도가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집에 보일러 있죠? 보일러실에서 보일, B-O-I-L, 보일이 무슨 뜻입니까? 물을 끓이다. 물 끓이다. 이 알이 붙으면 뭐예요? 사람이나 기계나 이 알이 붙잖아요. 그러면 물을 끓이는 기계. 이게 이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여서 이게 뜨거운 물을 엑셀 파이프로 모두, 소형 모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집에 방바닥 밑에 엑셀 파이프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보일러실에서 끓인 뜨거운 물이 엑셀 파이프를 지나가면서 방이 따뜻해지는 원리. 엑셀 파이프 안에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엑셀 파이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대표해서 이 열에 의해서 전체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런 개념. 간접 열 방식입니다. 그래서 히터기가 이제 여기 꼽혀야 되겠죠. 그죠? 히터기. 히터기 여기 꼽히는데 히터기를 먼저 넣어보면 안 돼요. 히터기를 먼저 이렇게 놓고, 이 히터기를 넣고, 만약에 이렇게 넣고 나서 이게 여기는 수분이, 기포기가 돌아가니까 계속 수분이 증발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 전기잖아요. 그럼 전기는 수분이 자꾸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고장이 빨리 고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 비닐을 덮어야 돼, 비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 이렇게 해서 묶으면 딱 되겠죠. 고음하고 딱 묶으면 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언제 기포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포기가 들어가야 되는지. 맞아요, 맞습니다. 사장님이 잘 하시네. 이렇게 씌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습기 차는 이게 습기 차는 거죠. 전기인데. 차나면. 어, 큰일 나죠. 그죠? 이게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비닐을 먼저 해줬고. 자, 비닐을 먼저 덮는다. 알겠어요. 비닐을 먼저. 자, 비닐. 사장님이 비닐이 없을까 생각하고 제가 비닐을 두 개를 가졌습니다. 두 개. 하나는 서비스. 하나는 더 비닐이 여기 있어요. 비닐이 엄청 많은데. 자, 있습니까? 아, 있는데 괜히 가져왔나? 자, 비닐을 먼저 이렇게 씌운다. 그죠? 물은. 물을 받고. 네, 됐습니다. 좀 됐고요. 좀 이따 하고. 네. 이제 실험 먼저. 무슨 먼저? 기계 먼저 설치하고. 정중앙에다가 아비치하도록 해가지고. 먼저, 고무 바로. 이제 고무 하나 더 여유 있게 들어가죠. 이거 풀어야 되잖아. 그렇게 풀어야 되니까. 지금 흉내면 해, 지금.
그렇죠. 흉내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묶는다. 그럼 나중에 암벡하게 할 때 하고 이렇게 묶는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당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